자신들의 의견을 노래라는 문화 예술로 승화해 세상과 소통하는 합창단이 구성됩니다. 성공적인 창단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장애인이 세상을 향해 자유롭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불만 있어? 그럼 노래해! 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불만 합창단의 노래가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즐거운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합창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경희 의원이 자장을 맡아 2022년 경기도 장애인 불만 합창단 사업 계획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개선 아이디어, 제안점들을 노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는 분들과 노래를 하는 분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장애인식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선임 매니저의 불만을 노래해볼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표현했던 장애인의 외침, 투쟁을 이제는 합창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송창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예술과 문화의 힘이 고통과 아픔을 치유,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 불만을 담아 풀어낼 문화보충제가 절실한 때임을 논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분들의 불편사항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해소가 될 수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장애인 불만 합창단. 노래를 통해 그들의 불편함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애인식 개선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